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남양주연합 찬양팀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새벽같이 이렇게 뭐 가까우니까 올라오신 것은 아니죠. 멀리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지런히 새벽에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양주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반응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영혼이 목마르고 또 양식에 굶주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기간에 우리가 어떤 구하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 간절히 찾아서 이 새벽에 깨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희 온누리교회에 사역하시던 목사님 중에서 제가 마음으로 참 감사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1993년부터 98년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17년 전에 98년도에 제주로 내려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지 지금 17년 되셨습니다. 제주의 표어가 아름다운 제주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제주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한 목사님이 7년 된 성도들은 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파송과 그 헌신을 강조하던 시대에 사역하셨기 때문에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96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때 집에 초청해 주셔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저희 집에도 신방해 주시고 또 제가 온누리교회 초창기 사역 시작할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귀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셔서 얼마나 제가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귀한 목사님이 이제 17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제주도에 귀한 복음의 사역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주도에 가면 꼭 아름다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한 비유가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 어떤 원수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는 그 비유지요. 그때 그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원한을 갚아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을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것을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속히 그 권리를 되찾아 주실 것이다. 새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되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그걸 되찾을 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마땅히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원수들에게 빼앗길 때가 있어요. 적대자들에게 빼앗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것을 빼앗겼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간절하게 강청하는 것입니다. 내 빼앗긴 권리만이 아닙니다. 남의 권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비슷한 비유를 누가복음 11장에서 자기를 찾아온 벗을 위해서 기도하는, 강청하는 장면이 또 나오지요. 그것은 남의 빼앗긴 권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빼앗긴 권리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 마땅히 누려야 할 생명,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 마땅히 누려야 할 승리를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그 처절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안타까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의, 그 절망의 그 끝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한 사람만이 절대적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 절대적 소망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알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201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권리를 되찾으셨습니까? 빼앗긴 채로 그냥 그렇게 뭐 내 인생이 그렇지 그러면서 체념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찾기까지 하지 않고 하다가 중단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강청하십시오. 반드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안에는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9편,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이 시를 차지하고 있는 탄원시죠. 이 탄원시, 정말 탄원하는 시,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함을 탄원하는 시. 다윗은 고난의 시기에 가장 많은 시를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목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탄원시입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시편들. 그 탄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시편 69편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사모하고 사랑하다가 조롱거리가 돼버린 그 다윗이 그 악한 대적들에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편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처절해서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많이 인용되고 메시아의 모든 고난을 예표한다 그래서 메시아시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기도의 원칙, 탄원의 원칙들을 몇 가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억울하게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참조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서여였나이다. 자,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우리 뒷편으로 넘어가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첫 번째, 우리가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형편을, 내가 지금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 형편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봉독한 구절들을 보면 물에 빠져 죽기 직전과 같은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거기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주님을 보려고 해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 주님을 보려고 하다가 내 눈이 다 짓물러버렸어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했어요.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당할 때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죽을 지경이 다 외면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은 척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힘든 순간 있잖아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이 저는 아빠로서 가장 행복해요. 그것을 자기 혼자 견디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제가 부모로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느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강대상에 무릎 꿇고 그냥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눈물만 흘리면서 그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거기서부터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절서부터
12절까지, 9절서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산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발언한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당하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권리를 빼앗긴 억울한 상황의 원인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뢰다면 도대체 내가 왜 죽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는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권리를 되찾아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하나님, 이것이 혹시 내 죄에서 비롯되었나이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우매함을 압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많은 고통의 원인들이 사실은 나의 죄로부터 비롯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제일 먼저 고난이 오면 그 모든 원인들을 제일 먼저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그때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이 내게 왔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러나 주님, 내가 나를 살펴보는데 나는 우매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고 주를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조롱당했고 열심 때문에 핍박당하고 열심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열심히 섬긴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데 나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될 것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 열심을 믿었는데, 열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나를 그래서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권리를 되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 친척이 안 믿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이 열심히 섬긴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간암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여,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끝냈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분 때문에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주님, 내 안 믿는 가족들, 내가 예수 믿고 다 믿게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목회하다가 이렇게 간암으로 죽게 돼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날 것이 걱정이 됩니다. 주여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혈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암덩어리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내가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아뢰십시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22절부터 자 2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나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세 번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내 권리를 빼앗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저들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려. 그 옛날에 한 목사님 시편 강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냥 읽느라고 너무 힘들면 괜히 내가 의로운 척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확 그렇게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는데 괜히 포장해가지고 그래도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야지 그러면서 입으로는 축복을 빌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솔직한 거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물론 공의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다루실 때도 있지만 일단 내가 풀리잖아요. 내 속에 응어리가 풀리잖아요. 누구한테는 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일르는 게 낫지. 예. 몰래 가서 복수 이거 안 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저 그 사람 좀 생명책에서 좀 이렇게 빼주세요. 나하고 같이 거기 이름 있기가 싫어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들 우리의 직분이 목사고 장로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일 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는 아이들이요. 아주 어린애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아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카톡에 뭐 이렇게 아빠 하면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낼 때는 뭐가 필요할 때예요. 전화로도 아빠 그러면 뭐가 필요할 때예요. 어린애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죠.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아빠 한마디가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엄청난 무게로 다가와요. 요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 아닙니까? 편지 시대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도 장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야 성이 풀려요. 그러면 딱 답이 옵니다. 응, 크크. 끝! 응, 크크가 뭐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 응크크에 담겨있는 무겁고도 무겁고도 큰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아빠,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뢰는 거지. 자,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는 겁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빼앗긴 권리를 찾아주시도록 간절하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주님,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정말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과부의 간청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을 때까지 간청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 얻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도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주님이 그 기도를, 사단에게 빼앗긴 그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쉽게 기도를 멈추십니까? 새벽마다 부르짖으세요. 제주에 간 지 17년이 됐습니다. 17년 동안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7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 대상족 종족이 2천 종족 정도 된다고 하는데 주님,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님, 그 추수할 일꾼이 우리나라에서 구름대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이 남과 북에서 열방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바로 그 역할을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되겠나이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 부흥의 불씨가 제주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웃으세요? 제주를 적다고 무시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화율이 다 떨어지잖아요. 유일하게 올라가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자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제주에서 선교 훈련 받고 나가요. 제자 훈련 받고 나가요. 저는 그래서 국제 선교도시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17년 동안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그리고 주님, 그 불쏘시개가 제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거든요. 북한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중고등학생들하고 그 일들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새벽 6시 반부터 7시까지 제주 시내 8군데 흩어져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8군데에서 학교로 30분 기도하고 학교에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걔네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주 8군데에서. 그리고 저한테 카톡방에 계속 올려요. 자기들 찍어가지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아침 되면 바쁩니다. 그거 보내주느라고. 답글 다느라고. 학교 기도 모임을 학교마다 다 만들어요. 12월 1월 두 달간만 해도 벌써 8개 학교에서 전도 집회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고 간사가 가서 설교하고 학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리더십들 아이들 한 50명 데리고 인솔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전체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사역자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1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30절에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라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은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이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응답을 확신하라는 거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황소를 드림보다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노래를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노래가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는 그 노래는 이 절망적인 상황, 탄원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신실한 성품을 의뢰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신실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15년에는 다시 되찾아오십시오. 빼앗긴 기쁨도, 빼앗긴 승리도, 빼앗긴 평화도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긴 우리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빼앗긴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저들의 빼앗긴 영혼 되찾아 주십시오. 그래서 2015년 안에 그 기도로 인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에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빼앗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되찾아옴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찾기까지 간절하게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끈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정말 정직한 자의 기도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2014년도를 또한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되찾아야 할 빼앗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원통하게 정말 그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겼고 대적들에게 빼앗겼다면 하나님 그것을 되찾기 위한 갈망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호소하고 간청 안에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강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것을 들으실 때까지 강청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15년 안에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 간청했던 한 과부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하여 간절히 기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서 모든 것을 아뢰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만물위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우리의 빼앗겨버린 권리를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CGN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